위메이드가 2분기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급락 마감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332억 5,800만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지난해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58.2% 증가한 1,089억 6,300만 원을 기록했지만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실적 부진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위메이드는 장중 57,200원까지 가격을 낮췄습니다. 결국 오늘 7.13% 하락한 57,300원에서 마감하며 11거래일 만에 5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위메이드는 자사 게임인 미르엠 글로벌 버전의 블록체인을 접목하고 위믹스 3.0 중심의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해 실적 반등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